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지역 청년들의 기대와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이런 관심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1,000명을 수용하는 강당안이 젊은이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이들은 통로에 주저앉았고 그마저도 부족해 강당 밖에도 진을 쳤습니다. 청년들이 모인 이 자리는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빛가람 혁신도시의 5개 공공기관에 참여한 채용설명회.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관심이 많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아요. 모두들 원하는 꿈의 직장이니까. 구직자들에게 공기업은 원래부터 인기였지만 빛가람 혁신도시의 기업들이 이전한 뒤로 지역 대학생과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주대에서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정말 경쟁률이 세겠구나 라는 거를 솔직히 주변 친구들만 봐도 체감을 할 수 있어요. 공기업들은 지역 젊은이들을 채용 과정에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미 서류 가점을 3%씩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 전형이라든지 채용 우대형 인턴이라든지. 농어촌 공사는 전체 채용 인원의 10%, 농산식품유통공사는 지역인재 채용 인원의 20%를 광주 전남에서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부터 적용하기로 한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5개 공공기관이 밝힌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천여 명. 공기업 이전과 우대 정책 등으로 좋은 일자리를 잡을 기회의 문이 지역 청년들에게 조금 더 넓게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